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처,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민국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목돈이라고 불리는 퇴직금마저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항상 희망을 꿈꾸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그 희망, 과연 달콤한 꿈처럼 행복하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과거에는 달콤한 열매가 되어 사람들이 그 과실을 따먹었었는데 2024년 현재는 과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혹이 되어 어떻게든 털고 싶은데 털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창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지식산업센터에는 더 매서운 바람이 현재 불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형 호텔 등과 함께 한때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지난해 들어선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이 계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올해는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세죠. 2020년 4월 1167곳이던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12월 지난달 말 기준 1528곳으로 31% 가량 증가했습니다. 361곳이 더 늘어났죠.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은 약 90곳이며 미착공 부지는 300곳을 웃돌며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어지기는 하지만 서울보다는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죠. 많은 경기도의 도시들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직장이나 공장 등을 자신들의 도시에 끌어오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터라는 느낌이 강하죠. 직주 근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기도의 도시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했고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지금 결과가 좋지 않죠.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늘었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는 860건으로 이전 분기 대비 15%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3,71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어나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미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2021년 지식산업센터가 한창 공급될 때 투자해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곳들이 이제 다 지어졌고 그리고 그 곳들이 지금 세입자를 엄청 구하고 있습니다. 잘 구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완공 후 1년, 2년 정도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피스는 50% 정도 공실인 곳들이 경기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 고양, 하남, 위례까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가까운 지역부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 충청도 쪽에 지식산업센터들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공급이 엄청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도 힘들고 투자한 투자자도 힘든 상황이죠. 2023년 지난해 3분기 서울의 거래량은 180건으로 전 분기 대비 6% 수준으로 줄었고 거래 금액은 1290억 원으로 이전 분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중 절반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639개의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지난해 3분기 거래량이 이전 분기 614건 대비 16% 가까이 감소한 51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 금액도 직전 분기 2108억 원 대비 9% 정도 줄어든 192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우후죽순 늘어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큰 타격을 받고 있죠. 2024년 올해도
한동안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약세로 보이죠.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투자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특히 퇴직금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높죠. 고양시에 투자한 한 퇴직자는 4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면서 1억 원의 퇴직금과 3억을 대출받아서 구매했습니다. 2022년 말 완공이 되었지만 2023년 1년 내내 지식산업센터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며 공실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처음 생각했던 월세보다 거의 3분의 1은 깎았지만 그래도 1년이 넘도록 세입자가 찾아오지 않았죠. 본인의 호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층 전체 모두 동일합니다. 아니, 그 건물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예 투자자들이 직접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 특히 1층, 2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을 했을 때 지하철도 들어온다고 했고 주변 인프라도 좋다고 했고 1층 상가도 가득 차서 많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1년, 2년이 지나니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주변 인프라도 안 들어오고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이러니 세입자들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이곳을 오려면 편하게 와야 하고 와서 일을 하려면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업무 환경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누가 여기를 찾아올까요? 결국 인프라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공실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죠. 지금 전국의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는 그나마 인프라나 지하철 등의 교통에서 많이 괜찮은 편이지만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인프라와 교통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왜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정말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과연 지식산업센터에 봄날이 올까요? 아마 2024년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5년 내년까지는 거래량 및 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21년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전매 등에 대해서 이점이 있었고 차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었죠. 지가 상승 기대 때문에 들어온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그건 금리가 낮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금리 2% 수준일 때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 시장 수요에 비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엄청 많았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일부 투자 수요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지금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 준공된다고 해도 임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매수하더라도 임대가 안 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가격이나 거래량 회복에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수 있죠.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실제 사용 수요가 많아서 흥행했다기보다는 규제의 사각지대인 동시에 투자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되어 순간 성공을 했던 것이죠. 실제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이들이 이것을 팔고 세를 줘서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이 다였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서울 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지역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외 지역은 거래 한파가 올 한 해도 쌩쌩 지속될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